한 차례 비가 내리고 맑은 하늘 속에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대학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미석이고요. 최은영 기자님과 다시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란히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공동 1위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앞선 두 경기에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홈팀 인하대학교 신구 조화가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뺏긴 우승컵을 다시 찾아올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올 시즌에 스타팅 멤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민 선수를 중심으로 또 김성수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성균관대학교 작년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탈락했습니다만 올 시즌 2연승으로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 경기에서 경기대에게 대역전승을 거둔 것을 발판 삼아 오늘 경기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초반 어떤 팀이 1위로 올라설지 오늘 경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홈팀 인하대학교의 원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신입생으로 띄워주고 있는데 또 이름이 원빈이라서 그런지 많은 팬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과감하게 플레이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항상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신입생답게 미스해도 그냥 이룰 게 없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말씀드렸듯이 원빈이란 이름 때문에 이제 팬들이 이제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배구 선수 원빈으로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냥 인하대학교 신입생답게 패기 있게 인하대학교 선수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성균관대학교라 이제 1위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됩니다. 선배들이랑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성균관대학교가 좀 레프트랑 센터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브로킹이랑 서브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보면서 신입생답게 패기 한번 보여주세요. 각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도 인하대학교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기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원빈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원정팀 성균관대학교의 강우석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신입생 빅3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부담감이 있기보다는 형들이 잘 옆에서 잘 챙겨주고 잘하니까 그렇게 탑3 안에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인을 평가해 볼까요? 왜 자기가 빅3로 든 것 같으세요? 그냥 저는 그냥 탑3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운데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죠. 아, 네, 겸손한 대답 감사합니다. 사실 성균관대학교가 작년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실패를 했습니다. 올 시즌 어느 때보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형들하고 또 어떤 얘기 나누고 계신가요? 그냥 작년에는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신입생이 좋다 보니까 성적도 나고 하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자,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맞붙는 팀은 전통의 강호 인하대학교입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국민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한국민 선수 위주로 볼킹을 잡고 레프트에 서브를 때려서 리시브 흔들려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획을 썼습니다. 자, 올 시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왕 욕심이 있나요?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신인왕 각오. 앞으로 남은 경기 잘해서 신인상 꼭 뜰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의 강우석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패기 넘치면서도 또 신인 선수다운 그런 귀여운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 두 경기 모두 두 팀 모두 셧아웃 승리를 거뒀는데요. 인하대학교는 오늘 성균관대
자, 이제 인하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의 김정래 코치 코치매로 시즌 도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이제 작년에 4강전에서 경희대학교에 또 덜미를 잡혔어요. 하지만 16년도, 15년도, 14년도 3연패를 거둔 전통의 강호팀입니다. 네, 현재까지 순위를 잠깐 살펴보면요. 인하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승점 6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남대, 홍익대, 한양대가 승점 5점이고요. 중부대 4점, 경기대 3점, 경남과기대가 1점, 명지대 1점, 조선대, 목포대가 아직까지 승리와 승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심판들이 소개가 됐고요. 이제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번의 세트 박지윤 선수였고요. 5번의 세터 이권중, 8번의 라이트 김준호, 12번의 레프트 임성진, 14번의 레프트 강우석, 3번의 제일 리베로 이재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치는 이제 김정래 코치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홈팀 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번의 레프트 임성규, 2번의 센터 홍기선, 9번의 센터 송원근, 10번의 라이트 한국민, 11번의 라이트 김성수, 14번의 센터 원빈, 제일 리브로 6번의 이상혁 선수입니다. 최천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오늘 키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인하대학교와 원정팀 대학교 초반 순위 싸움 1위로 올라가기 위한 양 팀의 혈전이 오늘 펼쳐질 예정인데요. 어떤 팀이 이기던 간에 3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내년 시즌면 승점 1점으로 인해서 본선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또 올라가거나 이 아쉬운 한 끗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성균관대는 초반부터 승점을 많이 쌓아야겠고요. 인하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전통 강호로서의 모습을 계속 지켜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리베로들이 코트에 들어오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이지율 선수가 들어왔고요. 인하대학교는 이상혁 선수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성균관대학교 이 선수는 이제 이원중 세터 선수고요. 이원중 선수의 서브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키포인트는 인하대학교는 빼앗긴 우승컵을 되찾아오자 성균관대학교는 작년의 느낌을 좀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오늘 맞붙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색 유니폼이 인하대학교고요. 왼쪽에 검은색 유니폼이 성균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1세트 공격 성균관대학교 원정팀 성균관대학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세터 이원중 선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지율 선수의 모습이고요. 성균관대학교 5번을 달고 있는 이원중 선수부터 오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4학년 선수고요. 이원중의 서브. 20 이후에 오른쪽 선택 한국민 살려냈습니다. 원중 왼쪽 선택 들어갑니다. 강우석이 득점. 네, 성균관대학교 원정 체육관에 와서도 그중지 않고 첫 득점 자신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은 성균관대학교의 강우석 선수였습니다. 신인왕을 아주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만큼 또 실력이 뒷받침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이원중 세터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두 명이 겹쳤고요. 선수가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한국민 블록아웃. 1대1 동점. 한국민의 득점. 블록아웃 두 명 사이를 뭐 여의치 않고 강하게 스파이크를 때리면서 블록아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세터 홍기선의 서브. 왼손 서브. 한손 토스. 그리고 블록아웃.
득점 성공. 김준웅 2대1. 왼쪽에서 이제 김준웅 선수와 강우석 선수의 날개 스파이크는 괜찮아 보입니다. 김우석의 섭 좀 길었죠. 범실 2대2. 이나대역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성수 잘 받았어요.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 김준웅 블록아웃. 득점 성공. 3대2 한 점 앞서갑니다. 김정윤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센터 김정윤. 리베로가 받았고요. 왼쪽 선택 들어갑니다. 임승규의 득점. 네, 임승규 선수 정말 빠르고 파워풀한 공격으로 또 시원하게 공격 하나 해결해 줍니다. 스코어 3대3. 역시 강팀의 대결답게 초반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죠. 원빈의 서브입니다. 네, 원빈 선수 서브 길었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인터뷰한 선수들이 다 서브 범실을 하고 있어요. 네, 인터뷰를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란히 14번을 달고 있는 양팀의 루키 강우석과 원빈입니다. 김정래 코치의 모습. 라이트 김준웅의 서브. 강 서브. 리베로가 받았고요. 오른쪽 한국민 블록업. 네, 인하대학교 지난주 목포대와의 경기에서 상대의 강 서브에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초반 리시브 라인 괜찮아 보입니다. 득점 성공한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 서브. 그러나 네트에 걸렸습니다. 5대4. 이제는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임성진 선수입니다. 1학년 학생이고요. 성균관대학교는 1학년 학생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대학 리그에 적응할 겨를 없이 지금 나와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잘 버텨주고 있고요. 한국민 쪽 블러킹. 성균관대학교 강우석. 신인왕에 대한 욕심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강우석 선수가 블록킹을 성공했습니다. 6대4. 그렇죠. 강우석 선수 키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정확한 타이밍으로 상대 공격을 바로 막는 모습입니다. 임성진의 섭. 역시 강한 섭. 리시브 살짝 풀어냈습니다. 서브이스. 천장에 맞았어요. 7대4. 네,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난 목포대와의 경기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뒀던 인하대지만 이렇게 리시브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연속 실점으로 삐걱대는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리시브 라인이 좀 흔들리면서 7대4, 4대7로 3점 차로 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홈 경기고 또 상대가 또 상대이니만큼 초반에 흐름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최천식 감독. 그렇죠. 양팀 모두 시즌 초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3연승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네. 두 팀 모두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커서 오히려 그 간절함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조선대와 경기대학교와 경기를 가졌고요. 인하대학교는 명지대와 목포대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가 양팀의 정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제대로 된 맞수를 만났죠. 임성진의 섭. 들어왔습니다. 서브에이스 연속 두 개. 네, 임성진 선수 지금은 서브가 엔드라인 끝쪽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스코어 8대4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는 성균관대학교. 계속되는 임성진. 세 개째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엔 강하게. 안정적인 리시브. 왼쪽 선택.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네, 임승규 선수 공이 성균관대학교 선수 블록과 손을 맞고 안테나를 맞고 나갔죠. 네. 임승규 선수 득점입니다. 8대5 석점차. 임승규의 섭. 살려냈고요. 2단으로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블록에 걸렸습니다. 8대6
2점 차. 네, 지금은 리시브가 길었기 때문에 세터가 바로 넘기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의 어택 커버가 조금 더 철저하게 들어와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2점 차 최천식 감독의 모습. 네, 그 뒤에 우리카드 나경복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강하게 서브 들어갔고요. 살려냈습니다. 왼쪽에 백어택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상혁이 건든 것도 있었지만 건들지 않았더라도 아웃이 네, 됐을까요? 네트 코트 안쪽으로 꽂혔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강우석 선수의 공격이 너무 강하고 빨랐기 때문에 수비 네. 위치를 제대로 잡았어도 받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 6 박지윤의 석. 길었습니다. 서구범실. 9대 7 센터 송원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됐고요. 석공으로 김정윤. 스코어 10대 7, 10점 고지는 성균관대학교가 차지합니다. 네, 오늘 성균관대학교 세터 이원중 선수 초반 경기 운영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브 됐고요. 왼쪽 선택 김성수 그러나 블록아웃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상대 블로커인 김준홍 선수 오른손을 이용해서 득점을 수월하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10대 8 추격을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2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세터 홍기선 뚝 떨어지는 서브였고요. 강우석을 선택 적중합니다. 11대 8 오늘 현역 선수들이 좀 많이 찾아왔네요. 그쪽에 권영민 선수도 보이고요. 네, 한국전력의 권영민 선수 그 옆에는 고이진 코치님도 네, 보이고요. 삼성화재 고이진 코치 또 아까 옆에는 또 장광규 코치까지 앉아있었잖아요. 네, 대한항공 장광규 코치도 오셨고요. 많이 흔들렸어요. 살짝 불안했습니다만 살려냈고요. 한국민 커버 되죠. 디그 성공. 김준홍 그대로 넘깁니다. 네, 조영석 선수 2단 연결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백어 택으로 들어갔습니다. 11대 9. 정말 많은 관중들과 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인하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 어떻게 보면 결승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그 예선에서 기선제압하는 게 중요하겠죠. 왼쪽 선택! 블러킹! 나갔습니다. 임성진. 네, 임성진 선수 계속 뒤에서 리시브를 도맡아 해주다가 전위에 올라와서 또 빠른 득점 하나 만들어줍니다. 김정윤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뒤쪽의 선택 들어왔어요. 이상혁이 판단이 좀 잘못됐음을 알려주고 있는 네, 지금 인하대학 김정윤입니다. 임승규 선수가 리시브를 오버핸드로 캐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판단이 조금 아쉬웠네요. 김정윤의 연속 서브 뒤쪽으로 살려냈고요. 2단, 3단으로 나갔습니다. 임승규의 스파이크는 아무도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14대 9. 네, 세트 중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천식 감독 한번 끊어봐줬고 살짝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는 최천식 감독. 네, 성균관대학교는 리시브, 세트, 공격까지 지금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인하대학교는 리시브가 흔들리고 공격에서 범실이 한두 개씩 나오면서 추격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뭐 시속 게임까지 경기를 펼치다가 다섯 점 차까지 벌려지면서 이제는 인하대학교 최순식 감독이 작전 타임 두 개를 모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14대 9 다섯 점 차. 정말 지금 체육관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다 찼어요. 네, 거의 앉을 만원 관중 자리가 없어 보이죠. 네. 김정윤이 연속된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트 살짝 넘어갔고요. 속공으로 원빈입니다. 역시 풀리지 않을 때는 속공을 써주면서 기선 제압을 하고 있는 홍기선 세터. 그렇죠. 원빈 선수 순천제일교 네. 출신이죠. 원래 레프트 선수인데 인하대 입학 후에 처음으로 센터 포지션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빈의 석 왼쪽 선택 오른쪽 김준홍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이 나갔어요. 임승규가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임승규 선수
사실 지금은 상대 블로커가 아무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욕심은 조금 잠시 내려두고 좀 공을 차분히 달래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대 10 다시 5점 차 김준홍. 김준홍 선수 서브 좋거든요. 역시 강 서브. 그러나 백트에 걸렸습니다. 15대 11 역점 차. 이 서브 범실이 사실 선수들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은 범실이 운명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민 선수 한국민은 맞춰 때렸어요. 왼쪽 선택 밀어넣기 득점. 임성진. 네, 임성진 선수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지만 오히려 코트 상대 코트 빈 곳을 보고 잘 찾아내서 공을 내리 꽂아주는 모습입니다. 16대 11 5점 차. 멋진 득점을 선보였던 임성진이 서브까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 네. 임성진이 또 한 번의 서브 에이스를 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임성진 선수 지금은 상대 김성수 선수, 임승규 선수 사이를 공략해서 집요하게 서브 에이스 만들어냈습니다. 17대 11 6점 차. 임성준의 또 한 번의 강한 서브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서브 네, 범실. 이번에도 비슷한 코스로 공략해 봤는데요. 지금 살짝 밀려 나갔네요. 17대 12. 이나대 임승규. 뚝 떨어지는 서브. 네트 맞고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강우석의 서브는 스파이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7대 13. 넉점 차. 역시 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는 것이 최고의 득점 루트거든요. 그렇죠. 양팀 모두 강 서브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승규. 강한 서브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 다시 5점 차. 조금씩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여기서 선수를 교체해줍니다. 네, 인하대학교 지금 후위에 이수범 선수를 투입해주면서 리시브를 강화하는 모습이죠. 이수범 선수 지금 레프트로 뛰고 있지만 사실 리베로 선수거든요. 좋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살려냈고요. 2단 석공 블러킹 김정윤. 지금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김정윤 선수 끝까지 팔 모양 잘 따라가줬고요. 6점 차. 박지윤 뚝 떨어지는 서브. 왼쪽 선택 김성수 들어갑니다. 네, 김성수 선수 오늘 첫 득점인가요? 오랜만에 득점 만들어주네요. 다시 5점 차. 송원근을 빼주고요. 네, 김승빈 선수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됩니다. 1학년 선수고요. 183cm 송산고 출신입니다. 플랫업. 오른쪽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살려내기엔 천장이 너무 낮아 보이는데요 선수들한테. 네, 이렇게 외부 조형물에 공이 닿을 경우에는 아웃이죠. 공이 아웃으로 네. 네, 판정이 되기 때문에 김준홍 선수 득점 됐습니다. 20대 14 6점 차. 세터 이원중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쪽 선택 한국민. 오른쪽 한국민 나갔어요. 네, 지금 많이 벗어났습니다. 블로커 손해도 네. 맞지 않았죠. 인하대학교 선수들의 1세트 모습은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하대를 이끄는 세터 홍기선 선수가 올해 신입생으로 지금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원중 점프 들어갔고요. 왼쪽에서 김성수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수 살려내는 성균관대학교 찬스볼. 김준홍 블러킹. 네, 원빈과 김성수 선수 공격 잘 막아냈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빼앗길 수 있는 그 점수를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21대 15. 인하대학교는 1세트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의 힘만으로 오로지 점수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홍기선 오른쪽 강우석 들어갑니다. 거의 다이렉트로 때렸습니다. 오른쪽 라인을 보고 득점에 성공하는 강우석. 22대 15.
강우석의 강서브 잘 들어갔고요. 김성수 오른쪽 김성수 시간차 공격에서 선보였습니다만 터치넷 범실인 것 같군요. 네, 임성진 선수의 범실이 나왔죠. 22-16 다시 한번 이수범 홍기선 세터를 빼주고 있네요. 네, 지금 세터 허덕호 선수가 네. 들어와서 경기를 조율하겠습니다. 김성수 했어. 백어택 연타로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나이스 디그 이상혁. 그러나 공격하기엔 좀 여의치 않았고요. 백어택 이게 대체 걸리네요.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 이원준 선수가 상대 블록킹을 잘 따돌려줬는데요. 강우석 선수가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네요. 22-17 5점 차. 2단 3단 김정윤. 지금은 리시브 길게 넘어가는 공을 세터 이원중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잘 잡아줬습니다. 네, 하마터면 5번에서 걸릴 뻔했는데요. 잘 세팅하면서 득점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정승현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됩니다. 23-17 6점 차. 김정래 코치가 정승현을 선택을 했습니다. 목적 타섭. 이동 공격 나갔네요. 아, 지금 맞고 나왔군요. 한국민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3-18 선수를 다시 한번 교체해줍니다. 정승현이 다시 한번 나가고요. 김정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빈의 섭. 오른쪽 김준홍 쪽 들어갑니다. 네, 김준홍 선수 빠르게 도약해서 직선 코스 날카롭게 타고 듭니다. 세트 포인트 가져오는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의 섭. 목적 타 섭 들어갔고요. 왼쪽 선택 이수범. 24-19 5점 차. 다시 한번 홍기선 세터가 들어옵니다. 서브는 한국민. 이 선수 서브 좋거든요. 그렇죠. 집중해서 넣어줘야죠. 잘 들어갔고요. 이 세트 끝낼 수 있을지. 왼쪽 선택 끝냅니다. 자, 마지막 점수 임성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1세트는 25-19로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네, 전통 강호 인하대를 만났지만 조직력 면에서 한 수 위 실력을 보여준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서브가 강 서브가 많이 들어가면서 상대 인하대학교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던 것이 주요했고요. 반대로 인하대학교는 그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또 공격 범실까지 이어지는 선수들의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자, 1세트 25-1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세트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시 인하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세트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1세트 성균관대학교의 서브가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서브에서 상대는 서브에이스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성균관대학교 네. 임성진 선수의 서브에이스 3개 그리고 김정윤 선수의 서브에이스 1개를 묶어서 서브에이스 총 4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또 다른 분석을 좀 한다면 어느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공격 성공률에서 차이를 좀 들고 싶은데요. 인하대학교도 네. 사실 공격 성공률 55%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공격 성공률이 무려 72%가 나왔어요. 아, 네, 상대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공격 성공률로 상대 코트를 파고 든 게 승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세트를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올 시즌 정말 이 성균관대학교의 전력이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반 시즌 초반에 이제 신입생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팀워크를 좀 걱정했던 성균관대학교인데요. 네.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선수들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하대학교 뭐 앞선 두 경기는 셧아웃 순위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세트를 뺏겼잖아요. 이 세트 경기는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코트를 바꿨습니다.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인하대학교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검은색 유니폼이 성균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세터 홍기선 선수부터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송원근이 빠지고 이상혁 리베로가 다시 한번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이지율 리베로 그리고 박지훈 센터가 나갔습니다. 홍기선의 서브로 2세트 시작합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뒤쪽을 봤어요. 때가 특득점.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도 이지율 선수의 리시브 완벽하진 않았는데요. 이원중 선수의 깔끔한 세트와 또 김준홍 선수의 마무리. 이런 점이 성균관대학교 1세트 승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준홍의 득점이었고요. 이원중의 서브. 플랫 서브로 넣어줬습니다. 석공. 키를 넘어가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원빈. 이원종 세터가 거의 자기 몸보다 큰 높이로 점프를 했는데도 그렇죠. 예치 않았습니다. 김성수의 서 오른쪽 선택 들어갑니다. 네, 강우석의 득점. 강우석 대각 득점 완벽합니다. 사실 인하대학교 중계 구조가 공을 맞기에 참 좋은 구조예요. 제가 또 시작하기 전에 맞았거든요. 네, 정말 너무 큰 소리로 맞으셔서 사실 제가 화들짝 놀랐죠. 안 막아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왼쪽 선택 들어갑니다. 김웅빈 2대2 동점. 네, 인하대학교 2세트에는 임승규 선수 대신 김웅빈 선수가 들어와서 또 화려한 신고식 치르네요. 원빈 플랫업 목적 타서브 들어갔고요. 왼쪽 선택 임성진 블러킹. 지금은 득점 인정입니다. 3대2 역전. 계속되는 원빈의 서브. 역시 정확한 서브를 구사한 원빈이에요. 오른쪽 선택 살려냈습니다. 3단으로 넘기고요. 이번에도 오른쪽 김준홍. 네, 내리 꽂히는 김준홍의 공격입니다. 아, 지금은 한국민 선수가 인하대 한국민 선수가 공을 살리는 과정에서 캐치볼이 아니냐라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의 항의가 잠깐 이어졌는데요. 김준홍 선수의 득점으로 성균관대가 한 점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윤의 서브. 좀 길었죠?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4대3의 리드. 서브 한국민. 강 서브 한국민 살려냈고요. 왼쪽 선택 임성진. 확실하네요 임성진. 네, 임성진 선수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요, 지금 인하대학교는 3명에서 4명의 선수가 리시브를 나눠서 하고 있는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임성진 선수가 홀로 지금 모든 리시브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공격도 이렇게 하나씩 해준다면 정말 쏠쏠한 활약이겠죠. 4대4 동점. 역시 초반 흐름은 시소입니다. 김준홍 한국민 백어택 들어갔어요. 팬들의 환호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코어 5대4. 인하대학교의 홈팬들의 모습. 김웅비의 서브.
아, 강한 서브 좋아요. 오른쪽 김준홍. 들어갑니다. 김준홍. 성균관대 오른쪽 김준홍, 왼쪽 임성진, 그리고 필요할 때 강우석. 아, 참 이 3박제가 잘 맞춰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네,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임성진의 섭. 김웅비의 리시브 살려내는 이성혁. 넘겨야죠. 그리고 3단 맞고 나갔습니다. 아, 김성준 선수 지금은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공이었는데 상대 블로커를 가볍게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리한 득점. 그 이전에 또 이성혁의 디그가 또 멋졌어요. 송원근 왼쪽으로 강우석. 지금은 터치넷 범실이군요. 네, 인하대학교 터치넷 범실이 나왔습니다. 6대6 동점. 박지윤의 석.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홍기선의 선택은 백어택스 김웅비였습니다. 네, 김웅비 선수 제천산업고 출신 선수죠. 제천산업고 재학 시절에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공격으로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도 좋은 공격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팅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경기 임하고 있는 김웅비 선수예요. 네, 지난 시즌 틈틈이 출전하면서 경기 경험을 쌓았던 김웅비 선수고요. 홍기선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7대7 동점. 서브 이원중. 김웅비 선택했고요. 김성수 득점 성공. 빠르게 중앙으로 파고 들면서 득점을 해결해 주는 김성수 선수입니다. 8대7. 또 북까지 동원하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인하대학교. 김성수의 서브 리베로가 잘 받아냈습니다. 성공! 살려냈습니다. 김웅비. 왼쪽에 김웅비. 이번엔 성균관대학교. 오른쪽 강우석.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나이스 디그예요, 이상혁. 그러나 이게 구조물에 맞았어요. 네, 김웅비 선수 천장의 높이를 미처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프로 경기라면 저 정도 높이는 걸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천장이 좀 낮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상혁 선수의 디그는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8대 8입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9대 8. 서버는 원빈. 이름 참 외우기 쉬워요. 네, 좋은 선수고요. 네. 뒤쪽으로 길었습니다. 칭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9대 9. 네, 특히 서브 넣을 때는 칭찬을 저희가 하면 범실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김정윤의 서브. 살려냈고요. 홍기선 왼쪽 선택. 김웅비 타고 들어갔습니다. 살려내는 성균관대학교. 이번엔 백어택 밀어넣기 연타. 네, 성균관대학교 득점. 강우석 선수 범실이죠. 인하대학교 득점입니다. 강우석 선수 공이 네트를 미처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포인트 범실이 됐고요. 네. 10대 9 한 점 차. 관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인하대학교 체육관. 한국민 서브 범실. 한국민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한 서브에다가 좀 정확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네트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완급 조절하는 과정에서 네트를 미처 넘기지 못했고요. 김준홍 선수 준비합니다. 라이트 김준홍. 강한 서브 구사했고요. 홍기선이 한국민을 선택을 했습니다. 살려냈고 이번엔 오른쪽 김준홍 득점. 네, 바로 이런 차이죠. 해결사가 한 방을 해결해줄 때 지금 한국민 선수의 공은 디그가 됐지만 김준홍 선수는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점수를 뒤집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김준홍과 임성진의 공격이 걸리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
그렇죠. 인성진 선수는 이제 리시브를 해주느라 뒤에서 이제 살림꾼 역할까지 확실히 해주고 있고요. 네. 한 방을 해결해주는 김준홍 선수가 앞선 1세트에도 4득점, 공격 성공률 67%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2세트 활약 역시 훌륭합니다. 반면에 인하대학교는 1세트에 부진했던 임승규 선수 대신에 이제 7번을 달고 있는 김웅비 선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평소라면 한국민 선수의 득점이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한국민 선수의 공격이 다 걷어올려지고 상대가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해결해서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김준홍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적 다 서브. 왼쪽 김웅비 블록업. 11-11 동점. 그리고 김웅비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제천산업고 출신 임동혁 선수, 대한항공으로 입단한 임동혁 선수와 또 KB손해보험에 입단한 최익재 선수 모습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임성진 살려냈습니다. 한국민의 딕. 김웅비의 백어택 날아올랐습니다. 연타로 득점. 아, 김웅비 선수 정말 영리합니다. 지금 수비를 하러 따라가는 과정에서 리베로 이상혁 선수와 같이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혁 선수의 2단 연결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북소리가 더욱더 커집니다. 그리고 김웅비의 연속된 서브. 강한 서브 잘 들어갔어요. 살려냈고요. 왼쪽으로 임성진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아, 그러나 지금 스파이크 범실이었는데요. 네, 임성진 선수 블로커 터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대로 네.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13-11 임성진의 공격이 상대 블로커의 손에 맞지 않았다는 주심의 판정이 나오자마자 김정래 코치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13-11 2점차 인하대학교가 이제 1세트는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세트 중반 16-11까지 치고 나가면서 그 리드를 유지해줬는데요. 2세트에는 반대로 인하대학교가 13-11로 기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2세트에서는 뭐 인하대학교 다운 날개, 양 날개 공격수들이 잘 해주고 있고 그 중심에 역시 김웅비 선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웅비 선수가 들어오면서 코트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좋은 네. 공격과 좋은 서브로 팀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김웅비의 서브를 한 네 번째로 보는 것 같습니다. 13-11 뚝 떨어지는 서브. 뚝도 서브 구사했고요. 오른쪽 블록킹 김성수. 네, 김성수 선수 지금 김준홍 선수가 도약할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잘 따라가서 하나 막아줍니다. 14-11 석점차. 김웅비 강한 서브 살려냈고요. 왼쪽에서 자, 이 공을 살려냈어요. 나이스 디그의 홍기선. 오른쪽 이동 공격. 그러나 공격을 가져오 득점을 가져오고 있는 김준홍.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 점수까지 졌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김준홍 선수 해결사로서 제 몫을 해줍니다. 홍기선이 살려내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득점이 들어갔다면 완벽하게 인하대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인하대학교 지금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임성진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 아주 힘들게 한 점 가져왔거든요. 서브 범실을 줄이고 최대한 실점을 줄여서 득점을 더 쌓아 나가야겠습니다. 15-12 송원근 왼쪽 그대로 나갔어요. 이건 범실입니다. 16-12 네, 성균관대학교 이런 부분이 지금 1세트와 달라진 부분인데요. 성균관대학교 1세트에는 임성진 선수가 리시브 성공률 57%로 잘 견뎌졌는데 지금은 리베로 쪽에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리시브가 흔들린다면 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든 성균관대학교고요. 송원근의 서브 오른쪽 선택 살려냈어요. 김웅비가 넘기고요. 다시 성균관대 공격. 이동 공격. 강우석입니다. 네, 중앙에서 날아오른 강우석 선수입니다.
일단은 이원종 선수가 올려놓으면 어떤 선수든지 와서 공격을 성공해 놓고 가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강우석, 임성진, 김준웅 모든 선수들이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상대 블로커들이 어딜 막아야 될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박지훈의 서브는 걸렸습니다. 다시 넉점차 17-13. 홍기선 왼손으로 왼쪽 블록킹 한국민. 네, 지금도 리시브가 좀 흔들리면서 완벽한 세팅이 되지 못했는데요. 강우석 선수의 공격을 이나대 선수들 잘 막아줍니다. 18-13. 결국 김정래 코치가 또 마지막 남은 작전 타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 공격이 상대의 블로킹에 막히거나 아니면 상대의 수비가 걷어 올리는 등 지금 1세트와는 반대로 공격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정말 1세트랑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양 팀이 유니폼만 바꿔 입고 플레이는 거의 1세트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세트 지금 세트 후반으로 치고 닫고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는 여기서 완벽히 쐐기를 박아야 하고요. 반대로 성균관대학교는 한 점씩 더 따라가 줘야 됩니다. 13, 5점 차 홍기선의 서브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서브 리베로 쪽을 향했습니다. 왼쪽에 연타가 걸렸고요. 김준호 오른쪽 백어택 블록킹 이후에 다시 한번 찬스볼 또다시 걸렸습니다. 살려냈고요. 자, 지금은 원빈 선수의 어깨에 맞으면서 좀 더블 컨택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조심히 캐치볼 반칙을 선언했고요. 네네. 김성근 선수가 공을 살리는 과정에서 공을 너무 이제 걷어 올렸다 손으로. 그렇군요. 네, 걷어 올렸다는 범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최천식 감독도 조금 이해하지 못한다는 판정에 대한 좀 항의를 해봤고요. 홍기선 오른쪽 김성수 올렸습니다. 이상혁. 이번엔 한국민 쪽 들어갑니다. 네, 한국민 선수 지금 2세트 파워를 좀 저장해놓고 있었거든요. 그 파워 아낌없이 발휘해줍니다. 자칫 흐름을 뺏길 수 있었는데 한국민이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국민 선수의 역할이거든요. 네, 이수범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요.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9-14, 5점 차. 목적타 왼쪽 김준호 들어왔습니다. 네, 김준호 선수 지금은 본인의 타점을 활용해서 상대 코트의 가장 먼 쪽을 바라보고 때렸는데요. 정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네, 조금 쐈으면 바로 나가는 코스였어요. 이게 바로 정교함이죠. 그렇군요. 네. 강우석의 석 김대여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상형 리베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완전히 들어왔거든요. 엔드라인에 걸치지 않고 엔드라인 네. 안쪽으로 딱 들어왔었습니다. 한 한 뼘 정도가 더 공간이 있었거든요. 19-16 석점 차. 역시 플루토 서브가 받기 가장 힘든 서브인데요. 다시 한번 이번엔 받아냈습니다. 왼쪽 선택 김웅비. 이상혁 홍기선 다시 한번 김웅비에 들어갔습니다. 20-16. 네, 만약에 이나대가 2세트를 따낸다면 그 숨은 주역은 김웅비 선수가 네,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빈 선수가 다시 한번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왔습니다. 강우석을 선택을 했고요. 왼쪽 임성진 들어왔습니다. 20-17. 성균관대학교는 박지윤 선수를 빼주고 있고요. 김정윤 선수도 빼주고 있습니다. 네, 박차수 선수, 신장이 좋은 박차수 선수가 원포인트 블로커로 들어왔고요. 네, 세터 정승현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승현의 석. 홍기선 왼쪽 김웅비 나갔어요.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는 두 점 차 20-18. 결국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네, 세트 후반까지 차곡차곡 점수를 잘 쌓아온 인하대학교인데요. 20점 고지에서 이런 범실로 점수를 내준다면 또 상대에게 일격을 당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끊어주고 가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네, 한때 뭐 5점 차까지 앞서 있었던 인하대학교이기 때문에 2세트 먼저 내준다면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지난주 경기대화의 경기에서 4-5점 차의 리드를 당하면서도 그 점수차를 극복하고 역전해서 세트를 네. 따고 경기를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인하대학교입니다. 2점 차이 정말 바짝 쫓아온 성균관대학교가 역전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리드를 끝까지 지켜낼지 이제 2세트 후반부로 진입하겠습니다. 정승현 이수범 맞고 다이렉트 킬! 자 지금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항의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수범 선수가 다이렉트 킬을 디그하는 과정에서 수비가 성공했다는 판단인데 주심은 지금 수비 실패로 판단했거든요. 네 합의 판정을 하고 있는 심판진이고요. 공이 너무 빠르게 튀어올랐기 때문에 심판들이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노카운트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성공했다면 실패했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노카운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플레이가 이루어지겠고요. 결국 이제 디그를 성공했는데 주심에 관한 대로 휘슬을 부는 바람에 네 수비가 성공됐다면 네, 정상적으로 그렇죠. 랠리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랠리가 도중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노카운트로 선언을 하고 다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네, 정승현의 서브로 다시 진행됩니다. 20대 18 점수는 아직까지 2점 차. 공기선 이후에 한국민 블록아웃. 네 한국민 선수 시간차 공격 잘 들어갔습니다. 신의 한 수였네요. 21대 18. 아까 그 다이렉트 킬이 성공했다면 한 점 차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완전히 성균관대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위기를 잘 넘긴 인하대학교입니다. 한국민의 섭. 강한 섭. 자, 지금은 오버넷이에요. 네, 이원중 선수. 세터 이원중 선수의 오버넷을 제작하는데요. 역시 한국민의 서브가 강했기 때문에 리시브 이후에 인하대 네트 쪽으로 넘어가는 걸 건드렸다는 판정이었습니다. 22대 18 넉점 차. 다시 한번 강한 서브. 왼쪽 임성진 블록아웃. 석점 차 22대 19. 김준홍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함영진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올해 신입생인 선수죠. 원포인트 블로커로 투입됐습니다. 함영진 선수 경북사대고를 졸업했는데요. 함영진 선수도 청소년 대표팀에 많이 출전했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함영진 박차수가 서 있으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신장이 좋죠. 서브 들어갔고요. 강한 서브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왼쪽 김웅비 선택! 꽂힙니다. 23대 19. 이제 인하대학교는 두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도 김성수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요. 김웅비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정수의 플러터 서브 속공으로 박차수. 박차수 선수 본인의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상대 블로커 위에서 공격을 내리 꽂아줍니다. 지금 박차수가 속공으로 공격을 이어갈 거라고는 인하대학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움직임이었어요. 23대 20 석점 차. 임성진 임성진의 강 서브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세트 포인트 가져가고 있는 인하대학교 24대 20. 송원근 목적 다섯 왼쪽 선택 블록킹 원빈. 강우석을 막아내면서 팀의 마지막 득점을 선물하는 원빈 선수입니다.
2세트, 1세트 마지막 득점, 2세트 마지막 득점 다 신인 선수가 해내고 있습니다. 2세트는 인하대학교가 25-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성균관대 이지율 리베로 지금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공을 맞아서 많이 아파하는 모습이죠. 네, 2세트는 1세트와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팀워크를 잘 살려내면서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1-1, 3세트 어떤 팀이 가져갈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시절에 최원식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티 어색하다 이거. 이렇게 딱딱하게 한다고? 아 미안해 그냥 물어볼게. 코 형식으로 가야지. 원식이 형은 선수 시절에 어땠어? 그래 이렇게 했어야지. 매드 좋다. 일단 투포한 선수였어. 잘 어울린다. 어울려. 사람들이 투포한 선수라고 하면은 되게 선입견이 좀 있어. 좀 무식한 줄 알아. 던지자 맞아. 그런 느낌 있어. 근데 투포한 좀. 자체가 좀 투박한 운동이잖아. 근데 나는 조금 내 운동에 대한 프라이드는 진짜 좀 강했던 것 같아. 되게 열심히 했었지,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도 원래는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신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서 또 선수 생활 했던 애들 중에 1등 하는 친구는 키가 막 190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만두게 됐을 때는 되게 힘들었지. 옛날부터 생각했었던 거는 당연할 줄 알았어, 내가. 내 고등학교 때 꿈은 국가대표였거든. 만약에 계속 운동선수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근데 아마 좀 더 불행하지 않을까? 그만두면 뭐?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그 가능성이 보여, 자기한테. 해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와. 근데 그 끈을 못 놓으면은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의 내가 좀 더 덜 불행한 것 같아. 본인도 알지. 안 될 것 같은 걸 아는데 이거를 놓기는 좀 그렇고. 근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게 제일 고민이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김치 어땠어? 저 선수 시절 때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주장을 했어요. 자, 인하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정말 빅뱅입니다.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1, 2세트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네, 역시 두 팀의 맞대결 팽팽하리라 예상했는데요. 네. 체육관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고요. 네, 인하대학교는 2세트 김성수 선수가 후위일 때 이수범 선수를 투입해서 수비적인 부분을 강화해주고 팀의 안정감을 더한 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갔고요. 2세트는 인하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이제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코트를 다시 한번 바꿉니다. 왼쪽에 검은색 유니폼이 성균관대학교,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인하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리베로가 이제 박경민 선수로 바뀌었고요. 스타팅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지율 선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인하대 리베로 박경민 선수 송상고를 졸업했고요. 청소년 대표 출신이죠. 이원중의 서브 오른쪽 한국민 득점 성공. 지금은 성균관대 김정인 선수 블로킹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민 선수 공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손이 떴거든요. 네. 네, 제대로 된 오버블로킹을 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서브는 이제 홍기선 센터가 넣겠습니다. 왼손 서브 불안했어요. 서브 에이스! 홍기선이 플로터 서브로 두 번째 득점을 가져옵니다. 2-0. 계속되는 홍기선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이주일죠. 리시버 불안했어요. 강우석 올려주고요. 왼쪽에 김준홍 안고 떨어졌습니다만 살려냈습니다. 넘어왔죠. 이원중 다시 한번 김준홍 선택 블록아웃. 아, 지금 들어왔어요. 블록킹입니다. 한국민의 득점. 왼쪽 라인에 살짝 걸쳤다는 판정.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 3세트 초반부터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스코어 3-0. 홍기선 이지율 선수 잘 받았고요. 김준홍 다시 가져. 왼쪽 선택 다시 한번 블록킹. 원빈 스코어 4-0. 네, 원빈 선수 인터뷰할 때 어색함은 어디 가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완벽합니다. 아, 정말 원빈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생각보다 좀 카메라 울렁증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순수한 모습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코트에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강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빈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인하대는 지금 세터 홍기선 선수가 서브를 잘 공략해주고 있는 게 성균관대학교는 임성진 선수의 리시브가 거의 완벽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시브가 약한 강우석 선수 혹은 리베르 이지율 선수 쪽을 공략해서 계속해서 득점의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3세트 초반 블로킹 연속 2개가 나오면서 4대0으로 달아나고 있는 인하대학교. 네, 인하대학교 앞선 2세트에도 블로킹에서 4대0으로 앞섰거든요. 3세트 네. 초반에도 흐름 좋습니다. 홍기선의 서브. 이지율 받고 이번에 속공으로 김정현. 네, 성균관대 세터와 속공수들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리시브만 잘 된다면 이렇게 한 점씩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 풀릴 때는 역시 속공이 답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이원중 세터고요. 강우석 서브 들어갔습니다. 길었어요. 서브 범실. 스코어 5대1. 김성수의 서브. 아, 지금은 포지션 콜트인데요. 네, 성균관대학교 포지션 콜트 범실까지 나오면서 많이 어려워집니다. 네, 지금 또 김정래 코치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박재한 부심이 설명해주고 있죠. 저 강우석 선수의 위치랑 이원중 선수의 위치 그리고 임성진 선수의 위치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브하기 전에 움직였다는 판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정래 코치와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오고 갔고요. 네. 스코어 6대1. 김성수의 서브. 자, 흔들렸지만 살려냈습니다. 넘겨줘야죠. 연타로 넘겼고요. 속공으로 셌어요. 원빈이 너무 강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지금은 찬스볼이었는데요. 원빈 선수 좀 회심의 일격을 날려봤는데 아쉬웠습니다. 자,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7대1인데 인하대 입장으로는 좀 아쉬운 공격이었고요. 포지션 폴트까지 겹치면서 귀중한 1점을 헌납했던 성균관대학교. 김정윤의 서브로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 준비를 합니다. 한국민쪽 블록아웃. 7대2. 이 포지션 볼트를 잡아내는 이 부심의 눈은 거의 매의 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 잡아내기 힘들거든요. 네. 원빈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요. 에이석공 잡아냈습니다. 김준홍 쪽 오픈 공격. 이번엔 인하대학교 찬스볼 백어택 살려냈습니다. 왼쪽에 임성진 나갔어요. 길었습니다. 네, 성균관대 선수들 지금 강력하게 블로커 터치라고 네.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한국민 선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국민은 절대 안 맞았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임성진 선수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토스가 좀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네, 8대2 6점 차로 벌려지고 있는 3세트 점수. 원빈 임성진 이번에 김준홍 쪽 오른쪽 블로킹 송원근입니다. 네, 김준홍 선수 지금 계속해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블로커를 피해서 때리면 대각에서 홍기선 선수가 수비로 걷어 올리고 또 블로킹에 맞춰 때리려고 하면 그게 그대로 오버블로킹 당해서 코트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흐름을 읽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인하대 선수들이 지금 수비를 잘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원빈 선수의 아쉬운 서브 범실입니다. 9대3 이제 6점 차. 리베로를 바꿔줍니다. 조용석 리베로가 들어왔고요. 김준홍의 서브. 3세트 점수 차이가 조금은 많이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이 서브마저 나가면서 10점 고지를 인하대학교에게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10대 3. 네,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아직 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한 점 한 점 악착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한국민의 서브. 강한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 네, 지금도 리베르 이지율 선수의 판단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오른쪽 라인에 정말 살짝 걸치면서 11대 3을 만들었습니다. 김정래 코치가 작전 타임을 안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어느덧 8점 차거든요. 따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 점수인데요.
우선은 성균관대 세터 이원중 선수가 또 맏형으로서 리베로 이지율 선수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또 신인 선수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3세트 인하대학교가 언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감춰왔다. 1, 2세트에 감춰왔다. 우리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제대로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인하대학교고요. 인하대학교 2세트에도 공격 성공률 58%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면 네. 성균관대학교는 2세트 공격 성공률이 46%까지 약 30%포인트가량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 리시브를 완벽하게 해주고 또 공격 성공률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11대 3, 8점 차에서 한국민의 강한 서브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네, 임성진의 대각 공격 끝입니다. 11대 4, 7점 차. 임성진의 서브. 7점 뒤져 있는 성균관대학교. 길었어요. 임성진이 1세트에서는 서브에 맛을 좀 봤거든요. 그렇죠. 1세트에 날카롭게 구석구석 잘 들어가던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의 서브가 지금 3세트에는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12대 4, 8점 차. 김웅비. 강한 서브. 이원중. 오른쪽 김준영 백어택. 살려냈고요. 공기선 왼쪽 김성수 연타로 디그 성공! 강우석! 강우석의 블록아웃! 길어지는 랠리 끝에 역시 신인왕 강력한 후보 강우석이 책임집니다. 12대 5. 네, 강우석 선수 지금은 공이 수비되는 과정을 보면서 공격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결과 이제 좋은 블록아웃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지윤의 서브. 강한 서브가 또 나갑니다. 13대 5가 됐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연속 서브 방식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들 네. 집중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송원근의 서브. 플로터 서브로 들어갔고요. 오른쪽 김준웅 백어택! 빗겨치기로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직선 코스로 제대로 공략해준 김준홍 선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해결사 김준홍 선수가 살아나야 좀 더 그 이후를 노려볼 수 있겠죠. 13대 6. 세터 이원중. 홍기선. 오른쪽 한국민 나갔습니다. 역시 같은 직선 코스를 노렸는데 각도가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사이드라인을 좀 노리다 보니까 그대로 네. 나갔고요. 3대 7, 6점 차 김원중, 이원중. 뚝 떨어지는 서브 살려냈습니다. 홍기선 다시 한번 한국민을 믿어봅니다. 이번엔 성공! 14대 7, 더블 스코어. 세터 홍기선의 서브. 왼손으로 들어왔어요. 서브이스.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은 나갔다라는 항의를 좀 눈빛으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도 약간은 밀려 나간 걸로 봤는데 선수님 이제 엔드라인에 걸쳤다는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15대 7, 8점 차. 네, 인하대학교 세터 화덕호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됐습니다. 하덕크가 홍기선의 길을 받을 수 있을지 받아냈고요. 왼쪽 선택! 터치업! 김준홍 15대 8, 7점 차. 강우석의 서브 지켜보겠습니다. 강한 서브 나갔어요. 6대 8. 지금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과감하게 서브를 구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서브가 많이 밀려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수 역시나 서브 범실을 주고받고 있는 양팀. 네,
네, 성균관대학교 여기서 정승현 선수가 또 서브를 위해서 들어옵니다. 16대 9, 7점 차. 인하대학교는 어김없이 김성수 선수가 후위로 가니까 또 안정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수범 선수가 투입되죠. 추천식 감독이 이제 상대 맞춤형 전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승현, 이수범이 잘 받아냈어요. 박정민 리베로, 왼쪽에 김웅비 연타로! 자, 이 득점은 커 보여요. 네, 김웅비 선수 오늘 자신의 이름을 정말 제대로 알리는 날인데요. 앞선 2세트에서도 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해줬죠. 팀내 최다인 6득점, 공격 성공률 60%로 팀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17대 9, 8점 차. 서브 받아냈습니다. 석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인하대학교 송원근 선수가 네. 좀 늦게 들어왔어요. 네, 본인의 차례인지 모르고 네. 이제 웜업존에 있다가 급하게 달려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맞다면 포지션 폴트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17대 10.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심이 인하대 경기 중에 한국민 선수를 불러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네, 이거는 또 선수들이 집중을 해야죠. 네, 자칫하면 경기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김준홍의 서브. 강한 서브 들어갔습니다. 안정된 리시브. 김웅비. 왼쪽으로 김웅비! 아, 리시브 이후에 득점까지. 오늘은 아직까지 김웅비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홍기선이 들어오고요. 18대 18점 차. 한국민의 서브. 강한 서브 한국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밀어넣기. 네,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네터치 범실이 네, 나왔습니다. 터치 범실. 참 3세트에 나올 수 있는 범실은 다 나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예요. 흐름을 네. 완전히 인하대학교 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19대 10. 4세트를 위해서라도 더 따라가줘야 되는 성균관대학교고요. 한국민. 이번엔 플로터 서브. 김준홍 백어택. 송원근. 송원근 선수 지금 신장도 크고 블로킹 타점도 높기 때문에 김준홍 선수가 뚫어내기에 좀 버거웠죠.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 제압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이제 20대 10, 5점 남았습니다. 한국민의 강 서브 걸렸어요. 범실. 20대 11. 양승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서브는 임성진 선수입니다. 지금 라이트 김준홍 선수를 빼주고 잠시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네, 4세트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강한 서브 살려냈습니다. 홍기선이 따라가서 받아냈고요. 김웅비 디그 성공했어요. 넘어왔어요. 3단 넘깁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이 공마저 살리는 인하대학교. 네, 인하대학교 지금 홍기선 선수의 네터치 범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쉬운 플레이. 아, 멋진 플레이가 나왔지만 결과는 참 아쉬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선수들 수비 집중력에 지금 관중석에서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네, 20대 12, 8점. 오히려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점수가 많이 벌어지다 보면 선수들이 아 이제 이번 세트는 끝났다라는 생각에 플레이가 좀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상대에게 흐름을 내줄 수도 있고 또 선수들이 좀 느슨해지다 보면 부상 위험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을 한번 조여주기 위해서 최천식 감독 선수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천식 감독이 또 배구 해설도 하고 있는 분이라서 입담이 또 좋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제 롤모델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안 그래도 경기 전에 두 분이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최선식 감독께서 열심히 하라고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최현영 기자가 같이 해보지만 날이 갈수록 일단 참 뻔뻔해지죠. 네, 네.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임성진의 서브. 강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넘어왔어요. 그대로 넘겨보지만 막아냈고요. 이번 중 왼쪽으로 강우석 다시 살려봅니다. 다시 강우석 쪽인데요. 강우석 라인 밟고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점프터스 한국민. 박경민. 이번엔 김웅비 쪽 블로킹. 박차수. 나이스 블로킹입니다.
점수차가 많이 나지만 이건 분위기를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4세트까지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양팀 모두 아주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20대 13. 아, 저희 얼굴이 나오네요. 네, 제 얼굴을 숨기겠습니다. 네, 이원종 선수를 불러서 또 주심이 붙어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플레이를 좀 지적을 해줬습니다. 20대 13, 7점 차. 임성진 먼 쪽으로 들어갔고요. 왼쪽 선택 김웅비 살려냈습니다. 네, 지금 천장에 닿지 않았죠. 이원중 백어택 연타로 또다시 살려내고 있는 인하대학교 이지율. 이번엔 강우석 랠리가 길어집니다. 오른쪽 선택 블러킹 다시 한번 박차수. 네, 박차수 선수와 강우석 선수 상대의 공격 루트를 꽁꽁 봉쇄해버렸습니다. 연속 블로킹 두 개. 20대 14. 다시 최천식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인하대학교 아직 5점 남았거든요. 선수들 2세트, 3세트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해줘야 되고요. 지금 분위기는 또 점수 차이는 많이 나지만 오히려 성균관대 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3세트 승부 또 다음 4세트 승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줘야 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맛있게 과자를 드시고 계시네요. 네,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아까 떡 많이 드시던데. 아, 저 오늘 떡 안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대 14. 아, 박차수 선수의 연속 블로킹 두 개로 점수는 뒤져 있지만 분위기는 앞서 있는 성균관대학교. 네, 또 성균관대의 응원석이 또 화끈해졌거든요. 임성진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목적 타 서브 들어갔고요. 왼쪽 김웅비. 네, 다시 살려냈어요. 강우석입니다. 뒤에서 받치고 있었고요. 자, 지금도 범실이에요. 송원근의 범실. 네, 지금 인하대학교 공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더블 컨택 범실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20대 15. 이제는 5점 차. 이러면 또 모르거든요.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요. 네, 이미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한 인하대학교고요. 임성진. 다시 한번 강한 서브. 홍기선 오른쪽 한국민 선택. 이번엔 득점. 네, 드디어 끊어내는 인하대학교입니다. 21대 15. 김웅비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이대로 지더라도 4세트 가서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 충분히 살려졌거든요. 네. 김웅비의 서브. 너무 짧았어요. 네, 상대의 허를 찌른다는 게 정말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1대 16, 5점 차. 멋진 블로킹 두 개를 보여줬던 박차수 선수입니다. 4학년 학생이고요. 키가 2m2cm예요. 네, 지금 선수들끼리 서브 순서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요. 박차수 선수가 그대로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차수 목적타로 이동 공격 들어갑니다. 송원근 약속된 플레이. 22대 16, 6점 차. 네, 인하대학교 김승빈 선수를 투입해서 또 서브를 맡겨봅니다. 이제 석점 남은 3세트 인하대학교. 김승빈 들어갔습니다. 왼쪽 강우석 블러킹 원빈. 양팀의 샛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우석과 원빈의 대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원빈의 판정승입니다. 네, 양팀 모두 후반 지금 블로킹 집중력 상당히 좋은데요. 23대 16. 리시브 불안했어요. 살려냈고요. 3단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세트 포인트 가져오고 있는 인하대학교 24대 16. 네, 이렇게 되면 성균관대학교 조금 전에 한껏 기가 올랐는데 지금 한풀 좀 꺾인 모습이고요. 김승빈의 서브. 이원중 양승빈.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들어갔어요. 24대 17, 7점 차. 이제 이원중의 서브로 이어지겠고요. 끝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인하대학교 3세트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네트 타고 들어갔고요. 한국민 백어택! 꽂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세트는 25-17. 아, 인하대학교가 거의 모든 면을 압도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인하대가 끝까지 그냥 수월하게 경기 세트를 가져가는 듯 했지만 또 성균관대학교 후반에 반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4세트 초반 어떤 팀이 리드를 끌고 가는지가 4세트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세트 성균관대학교가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갈지 아니면 인하대학교가 여기서 그들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기를 끝낼지 조금 쉬었다가 4세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4세트까지 왔습니다. 25-19, 1세트는 성균관대학교. 그러나 25-20, 25-17로 인하대학교가 2, 3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스코어 2-1로 앞서갔습니다. 3세트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3세트는 인하대학교가 공수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었죠. 네. 아, 우선 블로킹에서 5-2, 또 서브에서 4-0. 뭐 상대를 그냥 완전히 공략했던 인하대학교고요. 네. 또 인하대학교 고무적인 점은 리시브 성공률이 1세트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네. 3세트 리시브 성공률 77%, 거의 완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격 성공률은 양팀 모두 낮았어요. 인하대학교 40%, 네. 성균관대학교 33%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두 팀 모두 집중력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앞섰던 인하대학교가 3세트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세트 여기서 경기가 끝날지 아니면 5세트로 갈지 성균관대학교한테 달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저희 경기를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네, 3세트 끝나고 살짝 봤더니 칭찬이 몇 개 달려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4세트 경기 다시 한번 코트를 바꿨습니다. 아, 하얀색 유니폼의 인하대학교가 왼쪽에서 공격, 검은색 유니폼의 성균관대학교가 오른쪽에서 공격. 자, 관중들의 환호성과 또 선수들의 이런 화이팅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인하대학교 체육관의 모습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세트에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거든요. 네. 이제 4세트 어떤 팀이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하대학교는 박경민 리베로가 들어왔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조용석 리베로가 스타팅 멤버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까지 계속 리시브를 이지율 선수에게 맡겼는데요. 리시브가 네.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번엔 조용석 선수를 한번 믿어봅니다. 홍기선 세트의 서브 오른쪽 선택 들어갑니다. 김준호. 4세트 첫 득점은 성균관대학교. 네, 성균관대학교 앞선 3세트에서 리시브 성공률 40%로 좀 고전했거든요. 네. 이번 세트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이원중의 서브. 김웅비를 노려봤고요. 왼쪽에 한국민 득점. 1-1. 자, 오늘 경기도 이 첫 득점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득점을 성공한 팀이 이겼습니다. 지금 4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먼저 했거든요. 네, 과연 이 징크스가 이어질지 지켜보겠고요. 김성수의 서브. 이동 공격! 강우석! 네, 강우석 선수 부지런히 중앙으로 파고 들어서 득점 만들어줍니다. 2-1, 한 점 앞서가는 성균관대학교. 이제 뒤가 없는 성균관대학교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강우석의 서브. 김웅비 쪽 홍기석 그리고 원빈. 지금은 임성진 선수가 알고 있었음에도 원빈 선수의 스파크가 워낙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성진 선수 지금 손이 완전히 오버블로킹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인하대 쪽 코트로 떨어지지 않고 성균관대 코트 쪽으로 새어나갔습니다. 2-2 원빈의 서브 뚝 떨어졌고요. 받아줍니다. 그러나 길었어요. 네, 지금은 많이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김준호 선수.
확실히 이 세팅이 조금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김준홍 선수도 제대로 된 스파이크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빈, 임성진을 노려봤고요. 다시 오른쪽 김준홍 블록컷. 네, 김준홍 선수 득점과 동시에 또 이나대 선수들의 네터치 범실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3 동점. 서브는 김정윤. 김웅비를 노려봤습니다. 홍기선 그리고 김웅비 블록아웃. 네, 인하대학교 김웅비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성균관대 선수들이 지금 이전 세트부터 꾸준히 김웅비 선수 쪽으로 리시브를 공략하고 있는데 네. 김웅비 선수 지금 리시브 성공률 83% 무척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격까지 더해주면서 만점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브 이스! 지금은 네트에 맞으면서 강우석 선수가 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좀 대비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리시브를 언더로 받을지 오버로 받을지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어정쩡한 포즈로 이제 에이스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5대 3. 다시 한번 강한 서브! 두 번째 서브 이스! 이번에도 강우석 쪽이죠, 한국민. 스코어 6대 3. 리베로를 다시 한번 바꿔줍니다. 이지율이 들어가는 성균관대학교. 한국민 선수 계속해서 비슷한 코스로 노려주겠죠. 세 번째 강한 서브 이번엔 받았어요. 그러나 2단 세트가 그대로 넘어가서 그 전에 또 범실이에요. 네, 이원준 선수 지금은 토스가 굉장히 불안했는데요. 우선 더블 컨택 범실이 나왔고요. 공을 미는 과정에서 공이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고 말았죠. 결국 한국민의 서브 이 세 방이 그대로 3점을 가지고 오면서 7대 3 다시 한번 넉점 차로 벌려지고 김정래 코치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성균관대는 여기서 점수가 더 벌어진다면 앞선 3세트와 비슷한 양상이 되거든요. 네. 더 늦기 전에 한번 끊어주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인하대학교가 3대 1로 또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김정래 코치가 조금 이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하대학교 지금 한국민 선수가 계속해서 범실 없이 좋은 서브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훌륭합니다. 한국민의 강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7대 3 넉점 차. 또다시 흔들렸어요. 살려내고 있습니다. 찬스 볼이죠. 한국민 백어택! 들어갔어요! 스코어 8대 3. 네, 상대방 코트를 완전히 휘젓고 있는 한국민 선수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여기서 세터 이원중 선수를 빼주고 신입생 세터 이영주 선수를 투입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주 선수는 벌교상고를 졸업한 세터 선수고요.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 하는 성균관대학교. 한국민의 서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강한 서브,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 아, 오늘 정말 마음껏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알려주고 있는 한국민.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 이 김웅비 선수를 굉장히 많이 칭찬했는데 한국민 선수가 본인도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속 여섯 번째 서브. 네트 타고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떤 경우죠?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아예 리시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심판의 휘슬을 듣지 못한 건가요? 성균관대 선수들 지금은 데뷔가 되지 않았는데요. 선수들끼리 약간 미루면서 득점을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10대 3. 다시 강 서브. 지금 이게 뭘까요? 성균관대 선수들 11대 3입니다. 연속 8번의 서브. 네, 우선 조심히. 네, 경기 주장 임성진 선수인가요?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민 선수의 서브 에이스 과정에서 조금 마지막 서브 에이스에서 이제 그 서브가 엔드라인에 들어왔다는 판정이었는데 성균관대 선수들 판정에 약간은 그렇군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 전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네, 계속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인데요. 우선은 부심도 김정래 코치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엔 어떨까요?
11대 3 상황.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12대 3. 자, 8번에 9번의 서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자, 일단 김정대 코치가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이건 전혀 받을 의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연속 3번. 네, 선수들 뭐 판정에 대한 의문은 뭐 경기를 하다 보면 가질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경기 중이기 때문에 플레이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고 경기 끝나면 경기 주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우선은 좀 경기 플레이에 임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민 선수가 서브를 시작할 때 스코어가 4대 3이었거든요. 네, 지금 12대 3까지 네. 벌어졌죠. 지금은 아마 선수들끼리 모여서 일단은 분위기 잡고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연속 8개, 9개씩을 성공을 했던 한국민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경기를 최선을 다해주는 게 팬들과 또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거든요. 자, 이번엔 받았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김준호. 오른쪽 선택. 이번엔 성공입니다. 자, 어렵게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12대 4.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2대 4, 8점 차. 그리고 또 선수들과 이제 심판 사이에서 뭐 의사소통에 있어서 약간의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원만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김준홍 선수 좋은 서브 넣어줬죠. 그렇죠. 자, 지금은 오히려 인하대학교가 호흡이 네. 맞지 않았고요. 임성진 나갔어요. 너무 높았습니다. 아, 지금은 범실이군요. 네, 임성진 선수 공격이 완전히 나갔는데 그 도중에 인하대 선수들 범실 나오면서 성균관대 득점이 됐습니다. 12대 5 7점 차. 김준홍의 서브. 강한 서브 들어갔고요. 한국민을 선택.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에 조용숙 선수가 살짝 고개를 돌리면서 네, 지금 블로커 손에 맞지 네. 않았기 때문에 조용숙 선수가 건들면 또 터치아웃이 될 수 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영리하게 잘 펴줬습니다. 12대 6, 6점 차. 김준홍 강한 서브 나갔습니다. 3대 6. 서브는 이제 김웅비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비 강하게 밑에 막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밀어넣기. 네, 김웅비 나이스 디그죠. 이번에 한국민 쪽 블록킹. 임성진 3대 7. 자, 이렇게 될수록 아까 그냥 내준 3점이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그 점수를 계기로 반등의 발판을 만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고요. 임성진의 서브. 강한 서브 나갔어요. 살짝 나갔습니다. 14대 7. 네, 성균관대학교 강우석 선수를 빼주고 벌교산고 출신 신입생 신우진 선수를 투입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송원근의 서브. 2단 받아줍니다. 그리고 범실. 네, 지금 전, 많이 흔들렸죠. 네, 전체적으로 3세트, 4세트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의 호흡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15대 7, 8점 차. 네, 성균관대학교 이영주 선수를 빼주고 세터 이원중 선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송원근. 받아줬고요. 오른쪽 선택. 블록킹 살려냈습니다. 신우진이 넘겼어요. 네, 집중력 좋아요. 빨리 세팅해야죠. 이나대학교. 이선 에이석공. 이것 먼저 살려냈습니다. 이번엔 왼쪽. 지금은 득점 성공. 안테나에 맞았죠. 김성수의 네, 득점. 김성수 선수 공 상대 블록커 손에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안테나를 맞았습니다. 16대 7. 9점 차. 송원근의 서브. 두 선수가 겹쳤는데요. 김준호. 오른쪽 블록컷.
16-8 더블 스코어. 박차수의 서브. 뚝 떨어지죠. 불안했어요. 살려냈습니다. 넘겨야죠. 찬스 볼 에이석공. 블러킹입니다. 김성수. 아, 네. 지금은 성균관대 득점이 인정됐고요. 그 전에 범실이었군요. 네, 이나대 선수들 네터치 범실이 있었습니다. 16-9 7점 차. 박차수의 서브. 길어 보이죠? 서브 범실. 네, 많이 벗어났고요. 17-9 홍기선 세트의 서브. 2단 왼쪽 블러킹 원빈. 18-9 네, 4세트 서브와 블로킹으로 서서히 승기를 잡아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홍기선 살려냈습니다. 왼쪽 선택 밀어넣기. 그러나 한국민에게 걸립니다. 네, 한국민 선수 3학년 노련한 선수죠. 끝까지 공을 보고 있었거든요. 잘 덮어줬습니다. 19-9 10점 차. 홍기선 똑 떨어지는 서브 살려냈습니다. 쪽이죠. 다시 한번 왼쪽 또다시 블로킹. 이번엔 한국민. 성균관대학교 신우진 선수 좀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이원중 센터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9 11점 차. 홍기선의 계속되는 서브. 왼쪽을 다시 선택. 이번엔 나갔습니다. 네, 이번엔 신우진 선수 한국민 선수의 오른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터치아웃 공격 만들어냈습니다. 20-10 10점 차. 네, 인하대학교 세터 허덕호 선수가 투입됩니다. 홍기선을 빼주고요. 지금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덕구 선수, 신인 선수들 돌아가면서 기용해서 경기 경험 쌓게 해주는 인하대 최천식 감독이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민 공격 막혔고요. 오른쪽 들어갑니다. 김준홍. 20-11 서브는 세터 이원중이 계속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 나갔군요. 아, 지금은 엔드라인에 네, 걸린 걸로 저도 보이는데요. 사실 걸린 걸로 봤거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엔드라인 끝쪽에 중계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심의 판단은 아웃이었고요. 네, 일단은 인하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1-11 나갔어. 아,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군요. 네, 김성수 선수의 득점이고요. 22-11 지금도 일단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나갔다고 아예 판정을 본인들이 지레 내린 것 같아요. 22-11 다시 한번 더블 스코어.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앞선 세트에서도 판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좀 네. 아쉬운 마음이 커서 자,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좀 아쉽네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받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글쎄요. 네, 한 점 남았죠. 인하대학교 매치 포인트에 올립니다. 뭐 김성수 선수의 서브 포인트는 계속 올라가겠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 득점까지 들어가면서 네. 인하대학교가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 25-11 3-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인하대학교가 서브와 블록킹 그리고 공격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인하대학교는 3연승 계속해서 리그 선두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인하대학교 오늘 한국민 선수 외에도 김웅비 선수가 많이 돋보였죠. 여러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네, 성균관대학교 한 세트, 첫 세트를 먼저 따냈지만 이후에
내리 3세트를 내주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원정 경기인 만큼 선수들의 투지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 패배로 2연승을 마감하게 됐고요. 인하대학교 선수들 오늘도 열심히 응원해준 홈팬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사실 오늘 졸업생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선배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동기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인하대학교 선수들이고요. 네, 오늘의 승장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지금 인터뷰가 준비 중인데요. 최천식 감독 꾸준히 인하대를 상위권에 올려놓는 정말 명장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해설 롤모델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경기를 승기로 이끄신 만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제가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장입니다.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찌됐든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경기 내용 한번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승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 세트에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완패를 당했었는데 두 번째 세트 김웅규 선수를 교체하면서 가져왔던 게 전체적으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던 것 같고요. 막판에 이제 좀 경기 내용이 그랬는데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심판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아쉬움이 좀 있긴 있네요. 네. 네, 사실 저도 중계를 하면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만 일단 경기 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린다면 김웅비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변화를 주신 것 같으세요? 네, 김웅비 선수가 이제 시즌을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해서 계속 재활 치료를 하고 있었고 또 앞선 두 게임에서 임승기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스타팅으로 나갔었는데 뭐 첫 번째 세트를 실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웅비 선수가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와서 기대를 하고 넣어봤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라인업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뭐 생기겠죠. 네. 네, 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3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 흐름이라면 또 올 시즌 다시 한번 우승컵을 향한 또 도전이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아, 다음 경기에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경기가 그 다음 주 이제 원정 중부대 경기인데 뭐 그 경기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선수를 회복시켜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수훈 선수입니다. 인하대학교 김웅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세트 선발 라인업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교체 멤버 이후에 좋은 활약을 펼쳐준 선수입니다. 김웅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스타팅 라인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체 멤버로 들어와서 완전히 흐름을 바꿔놨어요. 역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큰 효과를 발휘한 것 같은데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저희 인하대학교는 다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만큼 주전, 비주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상대방을 박살내자는 의미로 밖에서도 계속 안에 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들어가면 잘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랑 같이 코트 안에서 뛰고 웃어줬던 멤버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기분이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리시브도 좋았고요. 스파이크도 좋았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 오늘 어떤 게 더 잘 된 것 같으세요? 제가 우선 처음 들어갈 때부터 리시브를 신경 쓰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시브를 할 때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리시브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뿌듯합니다. 자, 오늘 뭐 일단 경기 내용 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3연승을 거뒀습니다. 선수들 다 분위기가 매우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끝나고 나면 선수들끼리 뭘 하는지 좀 궁금해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카페 가서 고민도 털어놓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는 편입니다. 자, 이제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 준비와 김웅비 선수의 개인적인 목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는 올해 다 하나가 돼서 전승해서 리그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체전도 5연패 하고 싶습니다. 그 목표 꼭 이루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김웅비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인하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결국 인하대학교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두 팀 팽팽한 경기를 예고했는데요. 그 예고만큼
정말 접전을 펼쳐줬고요. 인하대학교가 강팀답게 연승 가도를 질주해줍니다. 화면에 원정팀 성균관대학교 1세트를 따냈습니다만 2, 3, 4세트 그리고 이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는 부분이 조금 나오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자랑하고 좋은 전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 선수라면 그리고 프로 선수의 가해 선수들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승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민석이었고요. 최원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